안녕하세요. 관상을 공부하시죠. 오늘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을 한번 보십시오. 상이 어떤지. 전체적으로 한번 얼굴만 나왔으니까 물론 얼굴 전체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눈, 코, 입, 귀, 이목구비를 한번 살펴보시고 나름대로 평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람의 얼굴 먼저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관상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얼굴 중에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눈이 어떤 눈이요? 눈이 굉장히 가는 눈이죠. 눈의 기운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말로 느낌이죠. 어떤 느낌이 듭니까? 썩 좋은 느낌이 안 들죠? 온화하거나 눈이 화사하거나 눈에 정기가 있거나 똑똑해 보이거나 영리해 보이거나 이런 좋은 말을 갖다 붙인다 해도 이 눈은 결코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눈이 아니죠. 뭔가 느낌이 쎄하거나 좀 무섭거나 살기가 느껴지는 그런 눈입니다. 물론 사진이 선명하지 않, 이게 좀 작은 사진을 확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선명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보고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눈이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살필 때 눈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눈썹을 보시면 눈썹이 선명하지 않죠? 반듯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빠져있죠? 그리고 끝이 흐리고요. 결코 좋은 눈썹이 아닙니다. 눈이 집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집이라고 하게 되면, 이 눈썹은 지붕입니다. 눈을 덮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지붕은 집보다 항상 크죠. 그래서 눈이 이렇게 있으면 눈썹은 좀 눈보다 길어야지 좋습니다. 그리고 눈썹은 초목에 비유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지런하고 반듯하고 약간 윤기가 나야 좋습니다. 이렇게 빠진 데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이 이렇게 희미하면 안 됐습니다.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젊은 사람이 이렇게 눈썹이 빠지게 되면 좋은 눈썹이 아닙니다. 눈썹은 형제궁입니다. 그리고 보수궁이고요. 수명을 살필 수가 있고 주위 사람, 내 주변 사람의 관계, 주변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지 이런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똑한지 아둔한지 이것 또한 역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재물운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형제궁, 보수궁이죠. 그래서 눈썹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얼굴에 눈썹이 없으면 좀 보기가 그렇죠. 지붕이 없는 꼴입니다. 그래서 눈썹하고 눈이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마가 좀 가려서 선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이마가 꺼진 이유입니다. 남자의 이마가 꺼지게 되면 정말 좋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이마에는 관록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궁이 있고요. 이런 이마는 부모와의 관계, 이게 좋지 못하다는 것이요. 부모와의 연이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록궁, 벼슬, 뭐 공무원이 된다든지 한 자리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 보면 콧대가 선명하지가 않죠. 좀 낮습니다. 이런 눈에 이런 콧대, 이것은 정말 좋지 못한 그런 관상입니다. 콧대가 반듯해야 되죠. 그리고 휘면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콧대에 살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부위가 좋지 못한 그런 관상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고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댓글을 달아가지고 관상평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은 이 정도로만 살펴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